앞선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광한 박사님과 또 황우성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광한 박사님은요,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 전시팀장이시고요, 천문학 분야 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 출판 문화상을 받은 저서, 우주의 끝을 찾아서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황우성 교수님은요, 고등과학원의 물리학과 연구 교수로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젊은 교수님이십니다. 또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명균 교수님의 또 제자시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명균 교수님이 황우성 교수님의 결혼식 주례도 네, 네, 그런 인연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우주 거대 구조 연구와 은하의 탄생과 진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패널 두 분께서 오늘 이명균 교수님의 강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먼저 이명균 교수님의 강연이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명균 교수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대략 15년 전에 제가 대학원생일 때 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보면서 그동안 강의 실력이 많이 늦었구나. 네. 네, 아주 재밌게 강의를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한 교수님은 제가 구면인데요. 다른 곳에서 이광한 교수님이 강연하실 때 제가 또 사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연하실 때보다 오늘 또 앉아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앉아있는 게 편하시죠? 당연하죠. 패널로 나오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더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도 여러 가지 강연 많이 하잖아요. 이 카오스 강연과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과천과학관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그 이제 아이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밝은 분위기라서 네, 이제 농담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네,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농담을 함부로 했다가는 뭐라고 하실 것 같은 표정들이 그래서 네, 조금 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부끄러움 타고 계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농담에 크게 빵 터져주셔야 교수님들 기분이 좀 좋아지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이번에 많이 웃으실 겁니다. 네, 농담을 했는데 안 웃을 때가 제일 그렇죠. 제일 민망해요. 네. 많이 웃어주세요. 황우성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이병 교수님은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한 15년 동안 제가 배웠었는데 제 결혼식 주례를 포함해서 놓고 봤을 때 강연이 오늘 가장 제일 좋지 않았나. 주례보다 오늘이 네, 주례보다 오늘이 예. 교수님 옆에 계셔서 하는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 사담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요. 패널 토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두 분 패널분들께 오늘의 강연 내용을 미리 보내드리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냈던 첫 번째 주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가장 궁금했던 주제입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타임머신. 오늘 강연에도 살짝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늘은 빛을 이용해서 시간여행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타임머신 기계를 만들 수는 있는 건지,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시공간으로 갈 수는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에서 미쳐다 못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광한 박사님께서 내어주신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과학관에 계시니까 대중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장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재미있는 질문을 진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박사님, 타임머신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못 만든다는 이야기신가요? 있으면 좋겠다고요. 예, 타임머신이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한 이유가 이 강연 제목이 빛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타임머신 얘기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고 한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빛과 함께 하는 시간 여행은 과거로의 여행은 가능하고 미래의 여행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강연 말미에 말씀해주셨던 빛과 함께 하지 않는 여행, 시간 여행은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로의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보셨던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예,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딸이 아버지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거나 혹은 그 중력이 굉장히 큰 곳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경험을 하는 본인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본인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내 시간은 느리게 가니까 나는 이제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산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잠깐의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지구의 시간 한참 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로 여행을 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로 여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임머신이라는 게 사실 영화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거, 아마 타임머신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백투더퓨처가 1985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쪽 친구들은 모르나요? 백투더퓨처? 아, 네. 우리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편이에요. 과학관에 오시는 분들은 더 어려서 네, 백투더퓨처가 1985년에 30년 후 미래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고 가는 날짜가 10월 21일이에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예, 그리로 가는데 미래로 가는 건 원칙적으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는 건 예, 사실상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웜홀을 통과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시간을 내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 나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미래로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우주선으로 탁 날아와 버리면 휙 날아와 버리면은 지구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네, 과거로 간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러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뭔가 빠르게 가고 있는 데를 올라타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은 이제 웜홀 같은 걸로 가능한데 그렇게 과거로 여행을 해봐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우주선이 미리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만들어져서 과거로 여행을 한다면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기 전 지는 그 순간까지의 과거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전의 과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사실상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조선시대로 가거나 네네.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영화 얘기다. 속에서 백투더퓨처는 네. 거짓말이었네요.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모든 영화가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네, 황성 교수님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들 있나요? 저도 이제 영화 이제 백투더퓨처나 또 이제 그 영화 영국 드라마 중에 이제 닥터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도 주인공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또 인터스텔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뿐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혹시 과학자 중에서 이 타임머신을 진지하게 연구해본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커넥티컷 대학교의 이제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정식 박사학위를 받고 실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타임머신을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 연구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그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젊은 나이에 33살 됐을 때 담배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담배를 끊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기 일생의 목표를 삼고 그래서 타임머신 연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뭐 연구 내용은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하긴 해요. 뭐 원형 레이저라는 걸 만들어서 원형 레이저 주변의 시공간이 뭐 약간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약간 휘게 되는데 휘면은 뭐 닫힌 시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뭐 과거로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공을 못 했다는 거. 예. 성공을 못해서 아직까지는 뭐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아마 21세기에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에는 실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쯤인 거예요? 최근입니다. 예. 최근인데 네. 이제 20세기. 20세기죠. 아 네. 그렇죠. 예, 20세기죠. 네. 예. 아, 네. 교수님 또 붙여서 이야기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현실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비록 만들 수 없는 타임머신이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즐기고 또 실제는 아니라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머신은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사실 타임머신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엄청난 먼 미래 보려는 게 아니라 나 20년 후에 어떻게 사는지 혹은 과거를 보고 싶은 이유도 내가 옛날에 했던 뭔가의 잘못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타임머신은 만들 수 없다.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과학자가 한 얘기인데 시간 여행이 만일에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도 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무도 없다. 네. 스티븐 호킹이 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음모론자들은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숨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네. 속에 숨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왔는데 이러면서 입은 열 수 없고 자 이렇게 타임머신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언젠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21세기에는 그런 비슷한 연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완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마 또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우성 교수님은 이 주제를 내어주셨는데요. 우주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풀고 싶어서 이 주제를 내어놓으셨나요? 예, 이명 교수님께서 강연 마지막쯤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이제 큰 망원경 프로젝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큰 망원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와이에 이제 산 꼭대기에 마우나케아라는 산 꼭대기에 30m급 이제 망원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하와이의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땅이어서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만들고 싶고 근데 하와이 원주민 분들은 이게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망원경을 만들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8월 달에 이제 하와이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원주민 분들이 학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그 피켓의 문구 중에 하나가 대체 당신네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이 얼마나 커져야 그만둘 것인가? 라는 그 이렇게 질문을 질문 겸 이렇게 그 말씀하셔서 이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대체 그러면 우리 천문학자들은 얼마나 큰 망원경을 만들어야 더 이상 망원경을 만들지 않을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교수님 크면 커질수록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멀리 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고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망원경이 커야 하는 이유는 천체에서 오는 빛 중에 지구에 떨어지는 빛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 작은 그릇을 대면 물을 조금 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을 대면 많은 물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큰 망원경을 받쳐야 들어오는 빛의 개수가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커야 마음에 드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박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꿈이 커서 크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서 현재 천문학자들이 고려한 망원경은 지름이 100m짜리 망원경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했는데 현재 기술로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30m급, 25m급 이러한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20년에서 2030년이 되면 이런 망원경들이 완성이 되는데 제 예상에는 금세기가 바뀌기 전에 100m까지 도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광학 망원경이고요. 전파 망원경은 또 아까 보여드린 뭐 300m짜리 망원경 이런 거와 달리 수 킬로미터 되는 곳에 작은 망원경을 많이
놔가지고 큰 망원경 효과를 내는 그런 망원경 과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2030년대에 아프리카에 건설이 될 겁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 천문학자들은 그 꿈을 더욱더 크게 가져서 지구에 망원경 하나 놓고 달에다가 망원경 하나 두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제안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달과 지구. 그럼 달의 완성품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하는 건가요? 그런 모든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꿈만 있습니다. 아, 꿈만 아직. 네. 이게 아까 그 교수님 강의 중에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고유명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8m 직경. 근데 이름을 그 정도에다가 베리라고 붙여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30m 되니까. VVLT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익스트림리 라지 텔레스코프 이렇게 갖다가 30m 뭐 아까 직경 30m 망원경 이름은 30m 망원경이에요. 아, 그럼요. 30m 텔레스코프. 그래서 TMT가 되었고 아까 100m 망원경 있죠? 네. 네. 자, 베리 썼고 베리 라지 했고 30m 했고 익스트림리 했습니다. 이제 뭘 써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버웰룸링리 오버웰룸 제 발음도 어려워요. 네, 오버웰룸이 라지 텔레스코프이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에 인플레이가 붙어가지고 네, 그렇게 네, 처음 노래 부를 때 첫 키를 잘못 잡으면 네, 고음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힘들어지듯이 네, 지금 망원경 이름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당시에는 그 정도 이상은 나오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베리를 붙인 것 같은데 부사를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커지면 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그렇게 큰 망원경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저를 쏴서 대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대기가 움직이는 걸 보정을 해서 밑에서 망원경을 대기 움직이는 걸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여서 대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대기가 있어도 큰 망원경으로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 인플레이가 붙게 된 겁니다.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가 돋보기를 그냥 이렇게 끼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난시를 가지신 분들은 렌즈를 복잡하게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망원경은 그 복잡하게 깎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의 덩어리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1초에 수백 번 내지 수천 번씩. 그래서 거울의 모양을 약간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적으로 빛을 받기만 했던 그런 수동적인 광학 기술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광학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장치도 필요하고 굉장히 빠른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굉장히 얇은 유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도의 또 제작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원경들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돼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망원경 이야기 가지고 그냥 별 보고 우주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이래서 카오스 재단에서 한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좀 더 박식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도대체 망원경은 얼마나 커져야 마음에 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주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또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우주의 미래와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가 생명체는 아니지만요. 뭐 보통 크게 되면 그 크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주는 정말 한계가 없이 어느 정도나 커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또 이광한 박사님께서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모두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자,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우주가 끝이 날까요? 네, 제가 그 이제 쓴 책 제목이 우주의 끝을 찾았는데 뭐 사실은 찾지는 못합니다. 네, 찾을 수가 없는 게 그 책의 내용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몰랐고 1929년에 허블이 발견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빅뱅 이론도 나오고 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는데 팽창을 하다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1998년에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그냥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17년 정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우주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팽창하다가 정지해서 수축할 수도 있고 뭐 가다가 점점 거의 일정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아니고 우주는 영원히 계속해서 팽창을 합니다. 끝없이 영원히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한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우주의 미래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은 결국 못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의 끝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우주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주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 자체는 무한합니다. 왜 무한하냐고는 물어보면 답을 제가 못하겠지만 무한한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한한 우주라고 하고 보통 우리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명근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듯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빛이 우주의 나이만큼 날라온 거기가 우리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게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날아간 거리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들고 계신 이유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더 빨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질문은 너무 우문인 건가요? 아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라는 것 때문입니다. 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암흑에너지 때문이다라는 게 1998년 발표의 결론이고요. 암흑에너지가 뭐냐? 우주를 점점 빠르게 팽창시키는 게 암흑에너지입니다. 덧붙여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주를 팽창시키는 무엇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밝혀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암흑에너지라고 붙였는데 그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 예상에는 이걸 처음으로 명쾌하게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밝히는 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문제는 아는데 답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흑 물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암흑 에너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천문학자들이 보통 암흑을 붙일 때는 잘 몰라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논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네. 다크 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